안녕하십니까. 저는 정석영이라고 합니다. 이번 영상의 목표는 Vue.js에서 Chart.js를 이용하는 방법을 실습을 통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실습하기 앞서 준비해야 할 것은 HTML, CSS,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Vue.js를 개발할 개발 환경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저는 Visual Studio 코드를 이용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Vue.js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Vue.js는 웹 앱을 만들 때 사용하는 프레임워크입니다. 대표적인 프레임워크들 사이에서 사람들이 Vue.js를 사용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다른 프레임워크들보다 배우기 쉽다는 점입니다. Vue.js는 문서도 잘 정리되어 있고 문법들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른 두 프레임워크들보다 더 접근이 쉽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 중에서 가장 빠른 렌더링 시간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 컴포넌트 기반의 프레임워크이기 때문에 재사용과 유지 보수가 편리한 편입니다. Chart.js는 차트 라이브러리의 대표봉이라고 부를 수도 있을 정도로 가장 유명한 차트 라이브러리입니다. 완전 오픈소스이고 캔버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빅데이터나 애니메이션 처리도 좋습니다. 다만 많은 자유도를 가지고 있는 라이브러리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차트를 사용하는 데는 좋지만 개성 있는 차트를 그리는 데는 적합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습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영상은 Vue.js에서 Chart.js를 이용하는 간단한 튜토리얼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Visual Studio 코드 같은 편집기를 켜줍니다. 만약에 없으시면 인터넷 찾아서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Node.js를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Node.js를 설치하는 이유는 Vue 같은 것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npm으로 설치해야 되는데 그 npm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Node.js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Node.js는 최신 버전으로 설치해 주시면 되고 저 같은 경우 이미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최신 버전으로 따로 설치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Node.js에 문제가 생긴다면 오류가 생겨서 사용할 수 없다 하시면 yarn을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yarn 홈페이지 들어가셔도 되고 인스톨레이션에 들어가셔도 되고 따로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Node.js를 설치했다 하시면 다시 Visual Studio 코드에 들어가서 오픈 폴더, 저희가 이제 설치할 위치를 찾아줍니다. 저 같은 경우는 빨리 찾기 위해서 바탕화면에 폴더를 하나 만들어주겠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Vue Chart라는 이름으로 일단 만들어 놓겠습니다. 뷰 차트에 들어가서 저는 트러스트를 해주시고 로딩이 좀 걸리네요. 여기서 이제 터미널을 켜주시면 됩니다. 터미널을 켜는 단축키는 컨트롤, 쉬프트, 그리고 물결 표시를 동시에 누르시면 됩니다. 동시에 눌러서 터미널을 켜주시고 여기다가 이제 npm install global 골뱅이 vue cli 이런 식으로 쳐주시면 됩니다. npm install global vue cli 여기서 엔터를 쳐주시면 설치가 되고 이 설치하시는 동안 저희는 이제 익스텐션에 들어가서 좀 부가 기능들을 설치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뷰를 사용하기 위해서 뷰터라는 것을 들어가서 인스톨 하면 됩니다. 뷰터를 하면 이제 뷰 언어가 오류가 안 납니다. 다음으로 HTML CSS HTML CSS 서포트 이걸 해주시면 IDN 클래스
attribute completion이 잘 됩니다. 이것도 설치해 주시고 다음으로 뷰 3 스니펫 여기 있는 이것을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설치해 주면 곧바로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개를 가장 기본적으로 설치해 주시고 자 이제 밑에가 npm이 설치가 다 됐습니다. 설치가 완료했으면 다음으로 해야 될 게 view create 해주시면 됩니다. 자, 뭐가 문제인지 보면은 missing required argument app name. 아, 제 이름을 안 지었는데 view create chart 라고 제가 이름을 지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뷰3를 할 건지 뷰2를 할 건지 이렇게 묻는데 저희는 뷰3를 할 거고 잠시 되는 동안 대기해 주시고 자 이런 식으로 차트 프로젝트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제 커맨드 쓰기 위해서는 cd 차트 해가지고 그 차트 들어가고 하는데 저희는 바로 오픈 폴더 해가지고 차트를 키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켜주시면 안에 모듈이 되어 있고 public src 이렇게 되어 있는데 src 켜보면 asset components app.view main.js 이런 식으로 있고 저희는 일단 앱.뷰 켜줍니다. 보시면 여기 안에 뷰는 기본적으로 HTML, 자바스크립트, 그 CSS가 한 페이지에 들어가는 게 보입니다. 일단은 이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페이지가 뭔지 보기 위해 터미널 다시 켜주시고 미리 보기를 하기 위해서는 npm run serve 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쳐주시면 미리 보기 페이지를 변환을 해줍니다. 이 파일 html 파일로 변환을 해서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제 로컬에서 키기 위해서는 로컬 호스트가 나오는데 이제 이렇게 키면은 차트 폴더에서 나오는 파일에서 나오는 이 기본 페이지가 보입니다. 기본 페이지에는 이미지가 있고 헬로 월드라는 이런 컴포넌트 안에 있는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건 나중에 다시 보는 걸로 하고 저희는 쓸모가 없으니 헬로 월드는 지워주시고 아이고 헬로 월드는 지워주시고 컴포넌트는 나중에 쓸모가 있으니 켜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하면 이렇게 이미지만 남습니다. 이제 우리는 좀 디자인에 미숙하니 디자인을 편하게 하기 위한 부트스트랩을 켜줍니다. 부트스트랩을 들어가서 여기 이제 npm install 키가 있죠. 이것을 커피해서 네, 다른 폴더 하나 더 켜서 복붙 해주시면 이제 부트스트랩을 설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부트스트랩이 설치가 완료되면 이쪽 패키지를 보면은 부트스트랩이 추가되었죠. 추가하고 나서는 저희가 이제 부트스트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버튼 프리머리 가장 기본적인 버튼 하나를 켜보면 이런 식으로 CSS가 적용이 안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뭘 해줘야 되냐 하는 거면 메인 JS를 키고 여기서는 뷰 부트 스텝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를 들어가 주셔서 getting started 가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npm 있죠. 얘는 무시하시고 import bootstrap css 얘만 따로 빼와서 지금 import 해주시면 저희 차트에도 이제 css가 영향을 끼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이건 꺼주시고 메인도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꺼고 bootstrap은 나중에 다시 돌아오는 걸로 하고 저희는 이제 chart.js chart.js를 이제 한번 켜서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만들 차트들이 보이는데 우선은 get started 여기 들어가서 getting started 지금 당장 설치해야 되니까 installation 하면은 여기 위에 맨 처음 보이는 npm install 보이시죠? npm install chart.js 해주시면 다시 설치가 간단하게 되고 이제 저희 차트 만들어야 되니까 usage 어떻게 하는지 creating chart가 나와있죠. 저희는 일단 가장 기본적인 bar chart 만들어 볼 겁니다. bar chart.view 여기서 일단은 이거 하나만 쳐도 바로 편하게 만들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HTML 그냥 이거 복사 붙여넣기 하면 되고 밑에는 좀 다르게 해야 되는데 조금 이제 뷰에서 하는 거다 보니까 네임을 먼저 지어줘야 됩니다. 컴포넌트의 네임 얘는 바 차트니까 bar chart 라고 이름을 지어주겠습니다. 콤마 이제 마운티드란 컴포넌트가 새로 시작될 때마다 여길 거쳐서 데이터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운티드 안에는 이걸 넣어주는 건데 이쪽에 있는 것만 하나 딱 상황화 해주시고 밑에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어주시면 됩니다. 좀 이게 불편하죠? 이 불편한 것은 포맷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제가 마이차트가 되어있는데 차트를 여러 개 쓸 거기 때문에 발차트로 해놓겠습니다. 발차트 해놓으면은 이제 어떻게 되는지 볼 수 있죠. 다 발차트 이름 바꿔주시고 타입 바 보이죠? 먼저 일단 여기다가 bar chart를 넣어줍니다. 나중에 다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에 올라가서 보시면 자 여기서부터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캔버스에 제가 이제 bar chart를 넣는 건데 폭 400, 높이 400 이런 식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이제 바 차트는 이제 CTS 하면은 바 차트 있죠. 하고 이 밑에가 config 즉 데이터 그런 거죠. 일단 타입은 바 형태로 한다고 나와 있고 그리고 데이터는 일단 레이블은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빨파 노초 보주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셋 안에 있는 정보는 그냥 간단히 12, 19, 3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간단히 보시면 되고 이거는 위에처럼 순서대로 색깔 나와 있는 바의 색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테두리 색깔 얘는 거의 비슷하죠. 그리고 테두리의 넓이 볼 수 있고
이건 간단한 옵션. 스케일이 이런 식으로 된다 하는 거 볼 수 있고, 이제 밑에 바 차트를 넣은 이유는 이건 이제 위에서는 다 뭐다라고 만들어줬는데 호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호출하기 위해 마지막에 바 차트를 넣은 거고, 그 호출이 여기 안에 다 집어넣어집니다. 이제 이것을 제가 확인을 하면, 잠시만요. 여기에서 원래 썼던 걸 지우고 스크립트에다가 import bar chart from 하고 여기 위치를 보여주면 됩니다. 컴포넌트 안에 있는 bar chart 있죠. 이제 이 컴포넌트, 아까 사용하려다 말았던 컴포넌트에다가 bar chart를 선언해줍니다. 그리고 선언이 됐으면 위에다가는 공간을 만들어주시고 안에 bar chart를 사용해보겠습니다. bar chart 하고 닫아주시면 완료가 되는데, 이 보시면 오류가 떴죠? chart is not defined. 그 이유는 여기 보시면 차트가 이렇게 있죠. new chart라고 했는데 이 define 된 적이 없어요. 그 define은 제가 해주지 않을 겁니다. 이 안에서 import가 integration 들어가면 이 차트 다 있죠, 번들. 얘네가 이제 이렇게 있는데 하나하나 선언해 주는 것보다는 final there is separate path 이 한 줄로 다 만들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문제죠. import chart from chart.js auto 자동으로 그 안에 있는 걸 다 넣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면은 이제 오류 고쳐졌고 차트가 만들어지는 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가 만들어졌죠. 근데 이제 이건 하나만 나왔는데도 이렇게 크니까 저희는 보기 편하게 부트스트랩을 다시 들어가서 다큐멘트를 들어가서 공간을 놔줄 겁니다. 그리드에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공간을 나눌 수 있습니다. 한 줄로 할 수도 있고 두 줄로 할 수도 있고, 근데 저희는 이런 식으로 여러 개를 한 공간에 넣기 위해서 겁니다. 그러면 이걸 다 지우고 폼에 맞춰준 다음에 콜롬에 아까 이제 똑같이 만들어줄 건데, 저희는 차트 4개 사용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한 줄, 두 줄, 두 번, 두 줄에 한 줄당 두 개씩 넣을 겁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 줄 맨 위에다가 아까 보여줬던 바 차트를 넣을 겁니다. 넣고 이쪽은 이제 다른 차트 넣을 거기 때문에 일단 대기해 주시고 이렇게 확인하면 첫 번째 공간, 두 번째 공간, 세 번째 공간, 네 번째 공간 이런 식으로 공간이 나눠진 게 보이죠? 더 편하게 보기 위해서 이쪽에 A, B, C 이렇게 공간 하나, 공간 두 개, 공간 세 개, 공간 네 개 이렇게 바로 되는 게 보입니다.
거기든 다시 지워주시고, 자 이제 바 차트 한번 봤으니 다른 차트도 만들어가겠죠. 이제 여기 차트 타입 있죠. 차트 타입에 들어가서 일단 파이 차트 하나 만들어 볼 겁니다. 파이 차트 만들기 위해서는 파이 차트 답뷰. 지금 여기 보이는 건 도넛인데 저희가 만들 것은 파이입니다. 이 파이에다가는 간단하게 아까처럼 해주시고, 아까 바 차트에 썼던 거 있죠? 솔직히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 지우고 복사 붙여넣기 한 다음에 이제 차트의 이름을 바꿔주는 거죠. 이쪽은 파이 차트. 아까 사용했던 그 차트 있고요. 파이 차트. 이름을 변동시켜줍니다. 그리고 이제 셋업 보면은 파이 차트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게 나와 있습니다. 데이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래서 데이터 안에 있는 것만 바꾸겠습니다. 얘를 지우고 붙여넣기 하고, 옵션은 그거 다 다르니까 여기는 일단 옵션을 넣지 않겠습니다. 해서 바 대신에 아까 여기 보이는 파이 하고 이쪽도 파이 차트 해서 보면 여기다가 넣을 수 있죠. 이걸 그냥 복제해서 파이 차트 파이 차트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보면은 파이 차트 나와 있는 게 보이시죠? 이런 형식으로 두 개 다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Make chart, line chart. 그래서 이제 믹스드 차트 같은 경우에는 레이블은 똑같이 만들어 주시고, 똑같이 만들고 밑에 이제 타입만 각자 준 다음에 데이터도 각자 해주시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쪽도 10, 20, 30, 40 해서 주면은 똑같이 가는 게 보이죠? 그리고 현재 이게 보시면 사이즈가 커가지고 아까 그리드 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문제가 생기는데, 이 그리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자의 사이즈 줄여줍니다. 200볼 하고 하시면 이렇게 한눈에 볼 편한 차트들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